잠시 후 이번엔 멀리서 들리는 엿가이 소리에 홀린 듯 걸음을 옮기는 4번 카메라. 외로운 각설이 아저씨를 만났다. 예. 예, 옵니다. 예? 그러더니 대뜸 엿 먹이는 아저씨. 4번 카메라 좋단다. 가만 보니 요런 쪽 취향인가 본데. 각설이 아저씨 집중 인터뷰 들어간다. 시원찮은 장사 걱정까지. 그렇죠, 오늘은 좀 별론 것 같아. 비가 올라서. 오메 성님. 아따 맛있는 것 같아요. 아따 이 성님 첫 장사의 기술 오픈하실 모양. 5천냥. 이걸 어쩌나? 손님 안 사신단다. 그렇다면 사모님 향해 토수하는 각설이 양반. 아따 2개 5천원. 아 2개 됐고 하나가. 손님의 구매 의사를 내비치는 즉시 현란한 개인기 춤사위 펼치기 시작한다. 지갑이 열릴 때까지 계속되는 춤판. 고객 만족 서비스 눈물겹다. 아, 잘하시군요. 아이고, 가찰 말씀이. 예.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던 4번 카메라. 또 한 번 예능 카메라 워킹 들어간다. 수산시장 앞에서 벌어진 희귀한 광경. 지나던 발길마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각설이 양반 기다렸다는 듯 자동으로 맛보기를 건네고 자동문 열리듯 자연스레 손님 주머니도 열린다. 없던 손님이 순식간에 둘이나. 4번 카메라 각설이 아저씨랑 같이 장사하면 대박 날지도 모르겠다.